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즉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그 어디에도 걸작품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든지 저를 당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지으신 원래 모습대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연아님. 아이고, 누구세요? 태연아님이요. 너 기도했잖아. 에이,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짜 누구세요? 태연아,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아, 잠깐, 근데 지난번에